잔잔 예진의 애티튜드. 누구를 위한 강의를 하고 싶으세요? 라고 물어봅니다. 근데 대부분은요, 명확하게 타겟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정말 거의 없어요. 그냥 강사가 되고 싶어서요, 이렇게 대답해요. 근데 저도 그랬습니다.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. 타겟을 명확하게 하는 게 가장 큰 숙제이지만, 이거를 하나를 물꼬를 잘 잡으시면요, 그 이유는 여러분이 좀 더 수월해져요. 어려운 만큼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들은 수월해집니다. 누가 내 강의를 들으면 좋은가? 내 강의가 특히 어떤 대상에게 매력적이에요? 이거를 한번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 책에도 나오지만 페르소나라고 마케팅 용어로 얘기합니다. 페르소나는 뭐냐면 제품이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때 그 시장, 환경, 미래 사용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모델을 만들어 놓는 걸 얘기합니다. 근데 우리도요,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을 하는 이 상품을 페르소나를 잡아놓는 게 타겟 설정이라고 보시면 돼요. 컨텐츠를 구매할 예비 고객을 정할 때는요, 이 세 가지의 P를 고민하시면 좋습니다. 첫 번째는 퍼스널리티, 두 번째는 플레이스, 세 번째는 퍼포즈입니다. 퍼스널리티,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특징, 나이, 성별, 직업, 라이프 스타일, 결혼 여부 등 정말 디테일할수록 좋아요. 두 번째 플레이스는 그러면 내가 잡은 그 타겟이 주로 활동하는 유튜브 채널이 보고 어떤 모임을 하는지, 어떤 검색을 하는지, 이런 플레이스도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강의를 통해서 그들이 뭘 얻고 싶을까? 원하는 모습이 뭘까? 그런 펄포즈를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3P를 통해서 고객이 정말 원하는 게 뭐고, 고객이 필요한 게 뭘까? 강의를 들으면 뭐가 좋아지고 이익이 뭐지? 그리고 그들의 돈과 시간이 아깝지 않은 강의가 되려면 진짜 뭘 다뤄야 되지? 그거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롱런할 수 있는 강사가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느꼈을 때는 고객들은요, 크게는 이 네 가지를 원해요. 내 시간을 줄여주는 강의, 현재보다 돈을 벌게 해주는 강의,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강의, 또는 어떤 기술을 알려주는 강사는요, 강의만 잘해서는 먹고 살 순 없어요. 강사로 롱런을 하려면 고객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강사가 오래 롱런합니다.